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만들었고, 이제 사람을 웬디 사람을 이제 새롭게 얻으려고 하는데 조건이 필요해요. 공원 벤치 의자 짓기 2개. 이걸 해야만 가능하고, 다음에 후들거리고 있어. 그다음에 얘는 밥은 우연한 사고가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타고 우연한 사고를 해야 되나? 그다음에 한 명은 더 어딨니? 그 다음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건가? 어쨌든 걔가 사라졌다. 그러면은 벤치 의자. 우선은 벤치 의자를 지어보죠. 벤치 의자. 야, 벤치 의자. 에코테크. 벤치 의자를 지어야 되겠죠? 15 구매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벤치 의자를 좌석. 이건가? 공원 벤치 의자. 이거를 하나, 둘 이렇게 지어주면은 일로와. 웬디 초대. 그러면 이제 됐죠? 그럼 얘를 이제 이쪽으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노동 놓고, 야, 주민 한명더 있잖아. 아, 웬디. 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구나. 웬디 넣어주시고요. 그럼 여기다가 제작 코너. 여기서 나무로 목재 장신구, 돌로 반려 돌, 정동으로 12원. 12원. 10원. 웬디, 예! 도와주시면은, 일을 하겠죠? 그럼 이제 재료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코테크. 이걸 올리려면은, 어떻게 이걸 해제해야 될까요? 마을 순위? 1순위 필요. 마을순위 1순위를 어떻게 올리는 거야? 올리라는 건가? 챌린지. 이거 한 단계 올리라는 얘기겠죠, 이거? 45단계까지 올려야만 아마 에코테크가 언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분명 그럴 거예요. 채굴 자동화, 산림 자동화, 초보 장식팩, 초보 낚시꾼팩, 초보 농사꾼팩. 오. 많은 것들이 생기는데요. 재밌겠다. 이거 자동화가 된다면 정말 재밌겠는데요. 그럼 우선 여기다가 돌이랑 나무 넣어줘야 되겠죠? 갖고 와봐. F 체인서. 체인서. 좌클릭을 해도 되네요. 굳이 F를 안 누르고 좌클릭을 해도 충분히 되고, 나무 자라고요. 오케이. 일로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저 너목인가? 저거 해야 되고. 맞다, 야. 나무는 집어넣고. 나무 집어넣고, 저쪽에다 돌도 집어넣어야 되고요. 야, 뛰어, 뛰어, 뛰어. 돈 벌어야 돼. 쓰레기통이 문제긴 하구나. 야, 쓰레기통. 쓰레기통. 여기다 쓰레기통을 더 놔야 되겠는데? 저기다 쓰레기통을 더 놔야 되겠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저희가 놓고 베이직 조각상 조각사 울타리 특별한 건 없는데 수영 창고 쓰레기통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었지만 자동화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 하나 더 건설하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만들었죠 오리들 오리 같은 것들 만들었어요 안녕 안녕 자 여기다가 이제 거주지 우리 친구들 거주지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우징 하우징 여기다 하우징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일로 와서 두 개씩 어차피 돌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리고 버섯들도 계속 자라네요 이건 괜찮다 공간 부족 오. 오 마우스 좌클릭 해도 된다는 거 열차가 들어오는 중입니다 사람을 한 명 더 데려와야 되겠죠 사람을 계속 데려와야 돼요 조건을 계속 클리어하면서 그 위로도 겹쳐지는구나 계속 겹쳐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버섯 버섯도 좀 캐와서 놓고 탐사도 좀 하고 야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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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티어 올려야 됩니다 마을을 총 몇 개까지 차는 거지 11 11 오 버섯은 많이 차네 잠깐만 16개? 버섯은 16개까지도 많이 차는구나 저 빨리 자동화하고 싶어요 자동화 자동화가 그리워 두두두두두두 딱 누르고 있어도 돼요 와 좋다 쭉 누르고 있어도 되고 이거 괜찮다 쭉 누르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와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체인소 가지고 오고 여기다 놓고 가득코 두 개 띄우고 야 벽돌 볼을 모르고 다 집어 넣어버렸네 여기다 해가지고 이제 돌도 가져가고요 게임 재밌어요 어이 재밌다 게임 재밌다 진짜 힐링 게임인데 이거 도도도도도 우클릭하면은 재료 넣고 좌클릭하면은 가지고 오고 떠있죠 와 이 정도면 우선 됐고 여기다가 야 가지고 와서 하우징 차차차차차차 됐다 쉰 자르기 뿅뿅 두 명 더 데려올 수 있어요
집 모양이 틀리다. 요 젊은 친구 잘했네. 랭크가 오르고 있군. 이제 챌린지에 등록해야 될 때가 되었네요. 달력 앱을 열고 보스 일정을 예약하세요. 달력을 열고 챌린지 일정 등록. 등록. 수익 챌린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수익을 올려보세요. 4일, 5일. 오늘이 3일. 열차가 들어오는 중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고고타운. 아, 빨리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은, 뭐 많이 팔리겠죠? 계속 지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코인 획득. 100코인. 가로등, 기둥 건설 6개. 오케이. 가로등, 기둥 건설. 이거. 하나. 둘. 넷. 다섯. 6개인가? 6. 됐죠? 뿅! 코인 획득은 이제 금방 할 거예요.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고넛. 오케이. 벌써 600원. 돈은 잘 벌리고 있고요. 고넛. 고넛! 허브 앤 스파이스. 이제 나온다. 안 나오던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넛 앤 스파이 90원. 1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인트도 오케이. 야호! 1티어 테크트리 클리어. 정말 커다란 성공을 거뒀군요. 이제부터 다음 단계에 타운 코퍼레이션 상품을 타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려보세요. 오케이. 다 올랐다. 최대자 수익률이 다 올랐네요. 일로 와서 넣어놓고. 으아, 이건 뭐야? 허브 앤 스파이스. 좀 더 마을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탭을 눌러서 에고 테크트리 보시면은, 오, 초보 농사꾼 패. 할 수 있고, 초보 낚시꾼 패. 할 수 있고, 초보 장식 패. 살림. 이거 두 개 하자. 45. 살림. 살림 자동화, 채굴 자동화. 채굴 자동화. 45. 45. 여긴 이제 전부 다. 비싸다. 무슨 채굴 자동화. 오케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계시네요, 시장님. 지난번에 시장님이 열어보신 팩에는 몇 가지 새로운 레시피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기계들이 만들어내는 아이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벽돌 또는 널판지가 더 필요하신가요? 원형톱이나 주조공장의 R 레시피 세트를 통해 생산되는 물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부자가 되어보고 싶다면 여러 대의 기계를 만들어서 각자 다른 물건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이드 항목 자동화가 해체되었습니다. 마을 백과사전 작업 자동화. 포레스트 존. 마을의 각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 관리 시계를 사용해 산림, 광산, 농경 그리고 낚시 구역에 주민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데? 그럼 시민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야, 어디 있어 시계? 시계를 찾아라. 시계를 찾아라. 나무도 금방 자라고요.
잠깐만. 산림 자동화를 하려면 또 뭔가를 만들어야 돼? 광산 시계 기록계. 광산이구나. 내가 광산을 먼저 업그레이드했구나. 아니잖아. 잠깐만. 산림 문제 있는데? 이거 뭐 업그레이드 한 거야? 산림 자동화도 업그레이드 하고. 내가 업그레이드 한 것은 안 나오나? 내가 모르겠다. 뭐 하다 보면 되겠죠? 살림. 여기다가 거주민이 필요하죠. 노동자 거주민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주민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인구 두 명을 더 고용을 해야 되겠죠. 인구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야? 그로플라이드 짓기. 예! 반려돌 팔기. 기차 왔다. 오케이. 초대. 덤벨. 아냐를 여기다가 넣어줘요. 그러면은 됐고. 너는 뭐야? 조 15코인 지불. 야, 더 싸네. 아까는 참 100원이었는데. 아, 이게 저렴한 애도 있구나. 조 됐어. 이제 두명 됐으니까요, 이쪽으로 와서 쟤네 두 명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 명. 아냐 보다는 조. 에하. 조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아냐. 인벤토리. 여기 지금 인벤토리 멸반지. 얘가 뭘 한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나무를 여기다 집어넣나? 레시피 세트. 현재는 멸반지 가지고 온다. 어? 나무 두개 가지고 오네? 어디서 가지고 온 거야? 나무 두개 지금. 나무를 이렇게 넣는구나. 이히? 대형 저장고. 대형 저장고. 돈이 비싸구나. 나무를 계속 캐요. 자동화는 됐고, 얘도 지금 돌은 갖고 와요. 돌은 가지고 오는데, 이거를 자동화가 안 되네. 이거는 제가 따로 자동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 봐요. 어쨌든 돌은 캐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창고를 이거를 주워서. 아, 이거 삭제하면 어떻게 돼? 45원 다시 들어오네요.
여기다 놓으면은 그렇지 여기다 놓으면은 여기다 돌을 만들 거고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은 우선은 가져와. 다 가지고 오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인벤토리 열어서 돌. 그럼 돌을 여기다 보관을 하겠죠? 이것도 아마 자동화되는 방법이 분명 생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자동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자동화를 하는지. 조. 뭘 캐오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캐와야 될지. 나무도 가져오네? 여기다 그럼 창고를 하나 더. 못 만드는구나. 이 개수가 있구나. 보시면은, 개수가 따로 있네요. 개수가. 여기서 나무. 여기서 이게 캘수 있는 것들은 지가 다 캐가지고 그냥 막 저장을 해놨나 봐요. 아직 자동화까지는 안 되고. 나무, 그쵸? 나무. 고정, 뭔가 그 선택형으로 제가 뭐 놓을 수 있는 건 없고. 이런 식으로 자동화가 된다. 오, 더럽다고 하겠다. 공간 부족. 우선 두 명은 됐고, 더 사람을 이제부터 불러와야 되겠죠? 농업도 이제 해야 되니까. 더 불러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하우징을 더 만들고. 그리고 아마 먹거리는 됐고, 더 상점을 지을 수 있나? 상점을 더 지어야 될것 같은데? B 눌러서 빌딩 쉘 여기다가 하나 정도 하려면은 하우징이 먼저 있어야 돼. 하우징이 여기다 하우징 하나 더 하고 열차가 들어오고 인구 고용해주고 54포인트 됐고, 지금, 마을 순위, 올라왔죠? 마을 순위 올라왔고, 에코테크 보시면은, 초보 장식용 팩, 55포인트, 60포인트가 필요하네요. 초보 낚시꾼, 초보 농사꾼 팩, 60포인트. 우선은, 벽돌 널빤지, 애들 2명 데려와야 되고, 내려와서, 하죠. 만든 것도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가져와요, 이렇게. 괜찮다. 자동화 잘하는데? 놓고, 이제 벽돌. 일 잘한다. 이 자동화 괜찮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제 벽돌을, 돌. 열어가지고 돌 가지고 와서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서 벽돌 2개 여기다가 야 아니야 아니야 돌다 집어넣고 2개씩 그럼 여기서 가져가고 넣어놓는 것까지는 자동화가 안 되지만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알아서 하는 것까지는 되기 때문에 하면은 집 지어졌고 이제 두명더 너는 뭐야 우연한 사고? 다음에 너는 뭐니?
25인 좋아. 25코인 좋아. 그로플라이드 짓기. 아직 촉이 없을 거예요. 아이작 들어오고, 너는 벽돌리작 돼. 오케이. 됐어요. 갖고 와. 안전모 됐고. 안전모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이제 모양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보자. 오케이, 이렇게 많죠? 안전모, 털모자, 해적모자, 안전모. 이렇게 겉모양을 바꿀 수가 있고요. 선글라스도 쓸 수 있고, 티셔츠. 오, 오, 이야. 이런 것도 있다. 바지. 오, 좋았어. 이렇게 하면은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78포인트, 60포인트는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건물을 이제 더 세워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제작 코너 없고, 여기도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그러면은 쉘을 하나 더 만들어서, 총 지금 3개까지밖에 못 지어요, 쉘을. 그래도 마찬가지로 쉘을 짓는 용도가 총 지금 이게 아마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벽돌 널빤지 또 가지고 와요. 여기서 돌, 돌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넣고, 벽돌 두 개. 이야, 저거라도 자동화가 되니까 정말 편하다. 야, 이거 보세요. 야, 체인소가 아니잖아. 어쩐지 뭔가 지금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열반지 두 개. 노가다가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다 이제 공급해준 애들도 있어야 되는데. 돌이랑 여기다 나무. 나무 좀 넣어줘야 되겠죠? 나무. 야, 나무 갖고 와. 나무 갖고 와. 야, 나무. 나무 가지고 오고. 커팅. 커팅실. 아, 여기다가 계속 넣어주시고. 와, 이제 돌도 또 넣어주시고. 세 번째 또 하려면은 저희 두 명 또 데려왔으니까 더 넣을 수 있겠죠? 야, 돌. 그다음 여기서 나무. 오케이. 야, 돌. 오케이. 넣어서 돌. 야, 돌이 없다. 내가 캐야 되려나? 야, 돌. 내 거. 넣어주시면 되고. 자, 이제 관광객 트래커. 맛있는 것을 먹었어. 관광을 좀 했어. 좋아요. 좋아. 관광을 좀 했어. 그 다음에 조각상 같은 것들을 더 촤, 이렇게 하나 더 놓아줘.
뭐가 필요해? 벽돌 3개. 저것도 넣어주시고,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되고요. 벽돌 3개 해가지고 이제 넣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포인트. 우선은 120포인트가 최고기 때문에 택 하나에서 농사꾼 하나 업그레이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낚시꾼. 오케이. 낚시꾼 60포인트 이제 또 바로 모아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농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시장 간판 때도 생겼네요.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거죠. 재밌네요. 하나, 둘, 셋. 3개 필요하죠? 3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재밌는데요? 으흐흐흐. 넣으면은 이거 보면서 와우! 이게 좋아하고. 오케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건 아니고. 아니고. 이것도 그냥 울타리고. 아니고. 음수대 소량. 오, 이거 있어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소량의 뭐 그런 거 있는 거. 여기다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여기서 먹고 손 씻고. 뭐 그러겠죠? 아니면 이거 좀 빼야 되겠다. 잠깐만. 그럼 여기다가 쉘을 하나 더 묻히는 거야? 묻히는구나. 왜 건설이 안 되지? 빌딩 쉘. 아, 다 했네. 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짓지는 못하고 구멍가게. 뭐랄까요? 더 이상 못하는데? 두 개가 탄데? 그럼 그냥 이렇게 놔둬야 되겠죠, 아직은? 지금으로서는 건물이 저게 전부 다다. 나중에 이제 더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은, 테크. B티어에서 농장 자동화, 농장, 낚시 자동화, 산림 확장, 광업 확장, 쓰레기 수거 서비스. 와, 여기 있다, 이거. 이게 자동화구나. ETO에서 나오네, ETO에서. 와. 관광을 좀 했어. 맛있는 걸 먹었어. 그 다음에, 마을 순위가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와, 한참 남았다. 노가다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요? 손도 씻고 여러 가지 것도 만들고. 인구는 현재 가득 찼어요. 인구는 가득 찼고, 저 돈을 써야 되는데, 저 돈을 어디다 쓰지? 여러 가지 것들 이제 막 만들어야 되나? 쓰레기통도 더 만들고. 쓰레기통 더 만들고. 더 생겼다. 창고 더 생겼다. 창고 더 만들고. 창고도 생겼고. 그 다음에 시장 갑판 때 거의 모든 상품을 판매합니다. 이것도 하나 놔줘야 되겠다. 놔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시간 빨리 가네요. 오늘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